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미시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옥스윙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거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어요. 기존의 컨벤셔널 스윙에서 뭐 옥스윙으로의 전환, 하지만 의외로 쉽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프혁명, 이제는 옥스윙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용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웨지입니다. 이 웨지는 여러분 카스코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카스코? 카스코는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그때 토네이도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유틸리티 클럽이 대한민국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골퍼 특히 뭐 번호가 445566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카스코 유틸리티 클럽 하나 안 꽂고 다니면 그냥 골퍼 아닌 걸로, 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회사가 바로 카스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장갑이 매우 좋다, 양질의 골프장갑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또 카스코이기도 합니다. 아,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이 단일 품목으로 20만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돌핀 웨지입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 학교. 네, 제가 지금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 왼쪽 손에 쥐고 있는 건 DW115G,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DW118이라는 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DW115G, 즉 50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 50도라고 써 있는 웨지는 그냥 쭉 보면 이러한 뒤에 그 공간이 없죠. 그냥 이쁘게 굴곡진 그러한 머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W118, 지금 이 검정색 부분이 머슬이 아니에요. 푹 파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델이 약간 다른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0도 웨지는 어때요? 솔 부분이 굉장히 밋밋하죠? 그냥 밋밋합니다. 그런데 이 58도 웨지 또는 56도 웨지, 샌드 웨지에는 엄청난 공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써 있는 부분, 그리고 이중 솔, 그리고 힐핀이라고 해서 힐 쪽이죠. 힐 쪽의 핀, 그래서 돌고래 지느러미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색깔이 굉장히 부드러운 약간 무광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스코라고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샤프트를 보면 그렇게 카스코에서 제작된 게 아니라 NS 프로 경량 샤프트가 지금 꽂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스펙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서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매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웨지라고 그랬죠? 돌핀 웨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쁜 돌고래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에는 카스코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받은 이쁜 그립이 꽂혀 있습니다. 네, 50도 웨지는요, 115G는 전체적으로 머슬백 형태여서 어찌됐건 간에 이 클럽으로는 이 숏게임을 컨트롤하는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풀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이 솔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러프라든지 그리고 벙커, 뭐 아무래도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이 클럽을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린사이드 벙커에서 한 20m, 30m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50도 웨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모든 돌핀 웨지에는 가장 뒷부분에 이 힐핀, 힐, 뒤꿈치, 핀, 지느러미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딱 보니까 우리가 클럽이 들어갈 때 제일 뒷부분부터 먼저 걸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손목 힘이 빠지면 여기에서 이제 쭉 단면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셋업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때 프로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안쪽부터 긁으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쪽 면이 뒤쪽 면이 먼저 무게가 약간 더 있으면서 먼저 닿을 수 있게, 그래서 스퀘어 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약간 무른 땅이라거나 러프 지역에서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58도 해지 또는 56도 해지, 샌드 해지나 루브 해지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여기 58도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은 이제 컷 헤드라고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깎아냈습니다. 많은 저항이 걸리지 않게 했고, 그리고 이 이중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산과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 이중솔은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사실 요즘에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솔은 전체적으로 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역시나 이 뒤쪽에 보면 힐핀, 이렇게 힐핀, 이게 매력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타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로 돌아오잖아요. 페이스로 돌아오면 어떻게 생겼냐면, 다른 클럽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루브가, 그루브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이렇게 줄, 요걸 갖다가 그루브라고 하거든요. 그루브가 다른 건 지금 제일 아래쪽 라인을 보세요. 굉장히 지금 아래쪽부터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디자인에 좀 적용을 한 회사가 몇 개가 없는데, 굉장히 아래쪽부터, 그러니까 즉 작은 스윙에서부터 스핀 컨트롤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정교한 터치, 그리고 정교한 숏게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 보이실 텐데, 저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그루브가 어떤 모양이냐면, 예전에 그 USGA와 R&A에서 선수들 스핀 컨트롤에 대한 제안을 주기 위해서 U자형 이 그루브를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컨폼을 안 주는 거죠. 공인화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그루브는 U자형에서 꺾이는 부분을 R자형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접촉면이 그나마 많게끔 한 것이 이 웨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낸 것 같아요. 머리를 써서, 야, 이거 웨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굉장히 엔지니어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무광 도색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반면 이 50도 웨지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루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루브에서, 그루브에 보면 어때요?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위쪽부터 형성이 되죠. 아무래도 이 풀스윙 개념으로 사용되는 클럽이다 보니까 그루브가 위쪽부터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클럽의 그루브를 비교를 해드리면 어때요? 벌써 시작되는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디자인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클럽을 쳐보면서 여러분들께 성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할 말만은 DW118 뒤쪽에 캐비티 형식으로 된, 뒤쪽에 홈이 있는 캐비티 형식으로 된 샌드 웨지를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56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56도로 100야드 정도, 90m 정도를 공략을 하는데, 아마 58도면 90m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한 85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한번 그냥 풀스윙으로 옥스윙을 통해서, 옥스윙입니다. 옥스윙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한 미들스윙쯤 빼고 쭉 쳤어요. 네, 한 80m 정도 나가네요. 와, 그루브가 얼마나 센지, 이거 연습볼인데도 쭉쭉 깎이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금 스몰스윙으로 타격, 이번엔 미들 조금 강하게 쳐봤죠? 화가 좀 났어요. 안 나가서 87m 정도 나갑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느낌을 볼 거예요. 타구감을. 그리고 우측을 바로 접고, 이번에는 탄도 조절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더 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58도 웨지지만 셋업을 했을 때 약간 세워서 딜로프트 형태로 해서 좀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봤는데, 일관성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스윙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이 샌드 웨지는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D3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50도 웨지는 D1. 그래서 무게감, 뭐 헤드 무게라는 게 그렇게 쉽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뭐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이 샌드 웨지는 그냥 부드러운 느낌으로도 그냥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웨지를 이 옥프로치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옥프로치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이 웨지를 통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여기에서 특히나 웨지는
그 최단거리 타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선수들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올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그 기술 타격도 하고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서 컨벤셔널 스윙 형태로 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치면 일단은 두렵기 때문에 막 이런 게 나오고 별의별 샷이 다 나와요. 제 옥스윙의 가장 핵심은 실수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 어떻게 멘탈이 강해져요? 맨날 실수를 하는데. 멘탈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너는 전홀에 더블 보기를 했지만 이번에 마음을 가다듬으면 이번에 팔할 수 있을 거야, 버디를 할수 있을 거야. 그게 돼요? 안 돼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그게 자신감이 됩니다. 즉, 연습량이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옥스윙 하는 것처럼 오른쪽에다 두고 겨드랑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딱 여기서 붙인다고 그랬죠? 고정. 걸고 치기예요. 자, 걸고, 거리 맞추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바로 사라지고,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다시. 걸고, 잡고, 셋업, 사라지고, 들어오고. 근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클럽을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힐핀이라는 부분이 쇠가 묵직하게 더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면 두툼하게 지금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무게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를 찍히면서 앞쪽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은 가벼운 데가 딱 찍혀가지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쳐보면 묵직한 데가 먼저 걸리고 바깥쪽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에 딱 놓고 이거는 셋업할 때 전체적인 소울을 놓는다는 느낌보다는 아예 딱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웨지 셋업을 할 때는 다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쪽을 전체를 다 쓰는데 이 클럽은 그냥 요 부분에다만 셋업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 느낌적인 무게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보면 안쪽에다가 논다는 느낌. 약간 토우가 들린 느낌이어도 좋아요. 그리고 옥스윙 바로 걸고 빵.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게감이 좋고. 다시. 그러면 조금 더큰 스윙을 가볼까요? 지금 한 40m 정도 쳤는데 지금도 좀 짧게 잡았어요. 가까이 있었으니까. 자, 이번엔 한 70m 정도 컨트롤하겠다고 쳤는데 네, 한 69m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용을 저는 56도 웨지도 사실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58도 선호도가 꽤 높기 때문에 지금 58도로 제가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막 짝짝 그 공이 좀 찢어지는 그런 느낌 정도가 들 정도로 굉장히 타구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 스윙으로 해서 한 컨트롤 한80 정도. 거리 컨트롤도 잘 되고요. 지금 난 78m 정도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웨지라는 거는 선수들이 진짜 안 바꾸는 클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웨지를 자주 바꾸죠. 사실은 가장 많이 바꾸는 게 웨지인데 동종 모델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루브가 많이 상하니까 연습량에 따라서.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부분의 공법은 일반 여는 회사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 힐핀이라는 거, 얘가 무게감이 팍 느껴져요. 들어갈 때. 그러면 뭔가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갈것 같아서 토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 긁어치기 레슨을 해드릴 때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단면을 보면 요렇게 파이는 부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파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밖에 안 파이고 앞에가 깊게 파인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손목이 캐스팅이 심하게 되면서 토어 부분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거예요. 좋네요. 지금 약간 클럽 페이스 열어봤는데 클럽 페이스 열고 똑같이 옥스윙 안으로 갔다가 굉장히 소프트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마구 질러댈 수 있다는 건 그냥 무게감이 일단은 편하다는 거고, 그리고 타구 느낌이 좀 굉장히 부드럽고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50도 DW115G라는 클럽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돌핀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근데 하나의 클럽이, 단일 어떤 디자인의 클럽이 20만 자루. 20만 자루는 보통 우리가 웨지를 두 개를 쓰잖아요. 두개 정도를 쓰면
최소한 10만 명이 샀다는 얘기인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오, 헤드 모양이 다르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셋업을 딱 해보니까 요건 일반적인 그런 헤드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딱 셋업을 해보니까 여기도 통통통하게 나와 있고요. 이건 좀 서 있고, 그렇죠? 이거는 서 있고, 얘는 통통하게 나와 있어서 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타격을 할 때 조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건 뭐 그냥 치면 다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느 정도인지 옥스윙, 스몰 스윙으로 걸고 뒤로 빼고. 자, 앞으로 약간 탑핑성이 났습니다. 근데 110 다시 놓고 걸고 잡고 그 다음에 뒤로 빼고. 자, 이번에는 잘 맞았고요. 한 120 정도가 소화가 되네요. 제가 52도 웨지로 115m 정도 보통 일반 클럽으로 치니까 뭐 120m 정도면 충분히. 그러면 제가 만약에 미들 스윙까지 가서 빗까지 좀 건드려 보면, 자, 옥스윙 좀 세게 쳐보면 탄도 일단 높아졌고, 에이 뭐 뜨기만 했지 이렇게 멀리 가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20m까지는 컨트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어프로치 할 때 그 느낌, 아무래도 56도, 58도 샌드웨지보다는 이 무게감이 D1이기 때문에 헤드가 날림 현상이 좀 있거든요, 느낌적으로. 그런데 세워놓고 뒤로 가서 앞으로 미는 거. 그러니까 지금같이 무게감을 느끼지 않으면 바로 탑볼이 나네요. 확실히 가벼워요. 확실히. 그래서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긁어치기로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는구나 같고, 서서 빼고, 그렇죠. 이 정도로 느껴봐야. 그러니까 무게를 더 느끼려면, 우리 뭐 헤드 무게를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뭐 아예 그냥 해머를 달든가, 그렇죠? 그런데 무게를 느끼는 건 그립을 느슨하게 잡으면 클럽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립을 꽉 잡으면 아무리 무거운 헤드가 무거운 클럽도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구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알 팁을 하나 드리면, 다시 이제 58도 웨지로 오면 그립의 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오프로치 할 때는 이건 뭐 컨벤셔널 스윙 맥락하고 비슷한데, 내가 만약에 정말 부드러운 스윙을 할 거다, 그럼 부드러운 스윙이라는 건 여기에서 거의 이렇게 가는 거죠. 정말 뭐 스윙하는 것 같지도 않게. 그런 데에서 꽉 잡고 이게 되겠어요? 가는 만큼 그립도 천천히 잡아서, 이러한 터치할 때 정말 아이고 이뻐라 할 때는 그립도 느슨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꽉 쥐고 꽉 쥐어요. 그리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힘을 줄 때는 그만큼 그립이, 지금 이제 굉장히 과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50도 웨지, 그러니까 한 어프로치 웨지나 좀 더 48도, 46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무게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요 58도, 56도 샌드웨지는 이건 바로 비닐 벗겨서 그날 바로 쓸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와, 지금 몇 개 안 쳤잖아요. 근데 연습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보세요. 지금 막 거의 찢어지려고 하는 막 이게 굉장히 많이 묻었죠. 근데 이게 그냥 자국이 아니라 막 줄도 떨어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줄도 떨어져. 그래서 굉장히 그루브의 파워가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믿고 휘둘러도 되겠다. 그냥 가서 쭉 편하게 쳐도 많이 구르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FF247 클럽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FF247은 6번부터 8개 아이언입니다. 6, 7, 8, 9, 그 다음에 피칭, A, AS, S 그래가지고 8개 아이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성품에 따라 나오는 웨지들은 편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정교한 플레이를 하기에는 이런 칼날 같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교하게, 물론 제가 뭐 연습을 해야 정교하게 칠 수 있는 거지만, 그럴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웨지를 어떤 걸로 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마침 저한테 이 카스코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웨지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건을 일단 받아보고
저는 그 처음에 물건을 보낼 때 데모클럽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타체를 보내달라고 해서 써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리뷰를 한다 안 한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써보니까 디자인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뒤에 무게감 그리고 그루브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굉장히 아래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터치 띄우고 싶으면 순간 손목 동작 캐스팅 동작을 해주면서 스쿠핑 응용을 통해서 띄울 수도 있고 만약에 굴리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낮게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면 손목을 애지당초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밀수 있는 좀 밀리긴 했지만 이러한 형태의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그때 내가 할수 있는 기술은 다쓸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러프 아닌 러프 있잖아요. 플라스틱 러프. 이런 데서 쳤을 때 긁어치기를 해봐도 그냥 촥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클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웨지를 테스트 해볼 때보다도 훨씬 더좀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아무래도 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웨지 지금 DW118 웨지 그리고 DW115G 웨지 두 개를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현재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클럽이 여러 개가 있죠. 뭐 T사의 웨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C사도 있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나요? 타이틀리스트 복귀 웨지도 있고 캘러웨이 웨지도 많이 쓰고 예전에는 소위 뭐 클리블랜드도 많이 썼고 요즘엔 글쎄 또 어디를 또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이 일본 쪽에 타이틀리스트 복귀 웨지 빼고는 일본 회사들 쪽에 웨지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 그들이 좀 고민하는 게 상당히 저희보다 다른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지 골프 정말 많이 쳐서 아파 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세계 최정상 프로가 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실수하고 저거 실수하고 한 사람들이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요거 넣으면 요 실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뭔가 계획된 프로젝트와에 만들어진 그런 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웨지 교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카스코 돌핀 웨지 시리즈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웨지는 이 돌핀 웨지로 해서 FF247과 함께 제 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클럽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뭐, 가볍게 들으시고, 또 아주 꿀팁, 쇼게임 꿀팁에 대해서 살짝 드렸으니까 즐겁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간간이 늘 월요 리뷰라고 해서 상품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젠 리뷰는 있을 때마다 그냥 간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주 저한테 보내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외에도 뭐, 제가 여러분들 사랑이 무슨 IT기기도 하게 생겼어요. 그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께 다양한 용품, 그리고 관심 끌수 있는 그런 제품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